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블루에서 블루, 당신은 그대에서 그대, 합쳐서 그대 안에 블루입니다. 야, 여기서 일단 심사위원 마음이 반쯤 녹아내렸어. 아니 갑자기 물어봤어. 전혀 없었던 건데. 자, 가자. Let's go. 감정. 엄마. 올겨울 그들이 온다. 이소라 김현철이 부릅니다. 그대 안에 블루. 엄마.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가나.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으로 물들어 또다시 흐르네. 내 눈빛 속 그대. 그대 왜 잠들여왔나. 시간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아 진짜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 아, 이거 인정이다. 아. 와, 마지막 100점 나와라, 100점. 와, 마지막 100점 나와라, 100점. 아, 내가 너무 야, 제일 조금 났어. 우리가 가사를 몇 개 틀렸어. 나도 틀렸어요. 연출한다고. 아. 일단 기술 점수는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부산이나 부산이나 지금 예술 점수에서 한 가름이 날 것 같은데. 아 대단하네요. 자 PD 한 분이 10점. 전생 부부 클래스. 자치 감독님께서 9점. 와 귀 찢었다. 거치 감독님, 거치 벌판으로. 우리 오디오 감독님 저희 두 분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둘 다 10점. 와! 오늘 근데 무대 구성 너무 좋았다. 오! 우리 솔린 감독이 소개부터 완벽한 2019년 최고의 듀오였다. 조은진 PD가 9점. 오! 애틋했다. 그리고 우리 김민철 작가 9.8 압도적인 무대. 김희진 9점 올겨울 최고의 듀엣 감동스러워요. 준우 감독 9점 성우 감독 20점. 아 점수가 제 손에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 기술 점수 91점에 예술 점수가 무려 92.8점. 오. 총합 183.8점 1등! 빵빠레 한번 불러.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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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